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새벽 온라인 기도회, 저녁 온라인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사사기 6장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사기 6장 6절부터 구약 성경 369페이지 369페이지 사사기 6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내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또 함께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열두 사사가 등장해야 되는 이 사사기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하나님 앞에 그 열두 사사를 그 등장하는 그런 일을 했느냐, 그 배경을 보면은요, 항상 그들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을 범했다. 예.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범한 악이 주로 가난한 사람과 통혼하거나 타협하거나 또 그들이 섬기는 바알 아세라 신상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 제일 미워하는 걸 골라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자, 이제 기도원의 등장에 있어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6장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시니. 자, 그들이 악을 범하니까 그 재앙이 불순종의 대가로 임하는 게 7년 동안을 미디안 손에 붙이시는 거예요. 미디안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악을 범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그 대가로 적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나 그렇게 가깝던 친구가 갑자기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식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는 안 될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예? 부모가. 자, 이런 경우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이 힘들게 하는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깨달으면 이 사사기 전체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근데 깨달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8년이 걸려요. 20년이 걸려요. 예. 그러니까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라임에게 8년을 섬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니까 메소포타미아라는 나라를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 갖다가 붙여버리니까 8년을 그들이 이 이방 나라를 섬기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온내를 세워주었다. 여기에 중요한 게요, 그냥 기도했더니가. 여러분, 사사기를 제가 그렇게 많이 강의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눈에는 들어왔는데 가슴에 부딪히지 않았던 게, 이번에 확 부딪혀오는 게 뭐냐, 부르짖었더니가 돌아오는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예. 사사기 3장 14절에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을 섬기게 만들어요. 학대를 받게 만들어. 그러니까 사사기 3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에옷을 세웠다. 거기도 역시 부르짖음에. 사사기 4장 2절에 이스라엘 또 죄를 범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20년을 붙였어요. 예. 그런데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안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8년 동안을 안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냥 8년 동안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곧 도와주세요, 이 정도였지.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부르짖은 때가 8년이 되니까 18년 섬긴 후에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 문제 해결은 하나님밖에 안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언니를 세우고 에옷을 세우고 가나안 야빈의 손에서 20년 동안 학대. 20년 동안 그들은요 기도했어요. 왜 안 했겠습니까, 힘들 때. 그러나 가락으로 기도한 거예요. 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애통하는 기도가 없었어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리. 하나님께서 드디어 20년 만에 그들이 온 백성이 함께 부르짖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닿았으니 하나님이 더보라를 세우는 거예요. 예. 어제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 더보라가 모든 걸 평정하고 40년 그 땅에 태평하였더라. 자, 40년 지난 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럴 수 있지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온갖 열 가지 재앙에서 하나님이 건지시는 구원을 보고 홍해바다 가르고 온갖 기적을 보면서도 사흘도 안 돼서 마라의 선샘을 나타나니까 모세를 죽이겠다고 돌들고, 이런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 미디안 사람, 아니 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 왜 열국들을 두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버릇 고치려고. 하나님 섬기나 안 섬기나, 하나님을 섬기면 그 주위에 있는 열국들, 가난한 사람들, 이게 외우내환이라 그러잖아요. 주위에 있는 모압, 암몬, 에글론이라 뭐 블레셋, 이것들 별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요, 교만하면, 죄악을 범하면, 우상 숭배하면, 탐심으로 하나님 미워하는 짓 하면 주위에 그 별거 아닌 나라들을 강성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가난한 백성들을 강성하게 만들어. 내 집안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만들,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잘한다고 했어도 뭔가 잘못했는 걸 기도하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기 얘기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얘기입니다. 미디안 손에 7년을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7년 만에 온 백성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고, 내가 너희들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때 너희들 대적을 어떻게 물리쳐고 너희를 돌봤는지 아느냐,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나를 배신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드디어 한 사사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원입니다. 예. 결국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제 40년 그 뒤에 보면요, 4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임하니라. 기도원 한 사람 때문에 결국 40년 동안 태평하는 시대가 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모든 재앙은 나를 힘들게 하는 안에서 밖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돕는 사람들이 갑자기 돌아섰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만 깨달으면 문제는 해결되집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지금 계속 기록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재앙이 사그라들 줄 모릅니다. 왜냐? 온 백성들이, 교회가 파수꾼의 역할을 맡고 운전대를 맡고 있는 교회가 깨닫고 먼저 하나님 앞에 선봉장으로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팔짱 딱 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수영선수 똑같아요. 수영선수 물에 빠졌으면요, 제가 이 구명하는 사람, 훈련받은 사람에게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물에 빠졌을 때 허우적 끓을 때 뛰어들어가면 그 힘이 남아있어서 같이 끌어안고 죽는데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러니까 꼬르륵 들어갔다가 올라왔다가 두 번째 들어갔다가 올라갔다가 세 번째 내려갈 때 뛰어들어야 돼요. 그때 조금만 놓쳐버리면 그 사람 익사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알고 저 사람 이제 완전히 힘이 빠져서 그냥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어갑니다. 꼬르륵 세 번째 내려갔어요. 그때 수영 선수가 뛰어들어요. 그리고는 머리채 뒤를 제쳐가지고 탁, 그리고는 무트로 끌거나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능한 수영 선수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부르짖음에 애통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미스바 회개 운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거 완전 도가니 던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어린 양을 잡고 번제에서 하나님께 함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의 종과 성도들이 그 위기 속에 함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우박을 치고 번개를 치고 내성을 치고 그래서 그들을 다 물리쳐서요,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우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그 다음부터는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새벽제단 드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깨어있는 기도원이요, 영적 지도자, 이 시대의 영적 사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주의 종이, 담임 목사가 깨어 축복의 손이 올라가야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이기는 거예요. 기도해 줘야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너희를 나를 위해 기도하라. 바울을 위해 뭘 기도할 게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기도해달라 했어요.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보잘것없는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기도하고 영적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일천번제로 하나님 앞에 입당 예배와 함께 온 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주위의 교회들은 일천번제 하고 안 하고 관계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저와 함께 엎드리십시오. 눈물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항복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교회 때문에 주의 교회 살고, 여러분 이 땅이, 이 땅의 한인 교회의 부르짖는 기도가 성령의 역사로 이 땅을 살리고 우리 고국을 살리는 역사, 코로나 바이러스 다 물리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가득가득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선교하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손 움직이는 사사기를 보면 볼수록, 와, 이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로는 안 된다는 걸 이번에 얼마나 가슴에 불처럼 스파크 시키고 저에게 각인시키고 성도들에게 외치게 만드는지 모르고, 여러분 새벽에 나왔습니다. 부르짖으십시오. 예, 마스크 끼고 부르짖으십시오. 분말 나가지 않습니다. 그 주위에 여러분 교회가 간접 핍박받고 있잖아요. 찬송도 하지 말라, 통성기도도 하지 말라.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열 가지 애굽 땅에 있는 재앙이 하나도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쫄지 마십시오. 여러분 행정명령이라고 쫄지 말라고. 적어도 상식적으로 들을 수 있는 건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앞에서 예배드릴 때, 아니 마스크 끼고 예배드린 하나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잠들어 있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 주위의 사람을 하나님 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 땅에 고센 땅에 이적이 어디 갔습니까?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 영적 고센 땅이 되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드리는 그 자리 영적 고센 땅이 되고 하나님이 방호복을 입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서 그들은 산으로 굴로 유리 방황하며 다니며 목숨을 걸었어요. 일사각오였다고 초대교회 일제시대에 우리 성도들 주기철 목사님 손영은 목사님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일제강점기에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싸웠던 그들이 한국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3만 2천 명이 몰려와도 기도원에게 많다 많다 300명을 갖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병사를 처부수시던 하나님 소수의 정예부대 살아있는 믿음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목숨 걸고 기도하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 오늘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모든 재앙을 물리치시는 기적의 하나님 요단강 가르시고 홍해바다 가르시고 태양을 멈추시던 그 하나님 사사기에 사사들을 들어서 기적을 행하시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주의 재앙이 안팎으로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길 때는 불순종의 대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원을 이제 드디어 들었습니다. 부르짖으니까 자 6장 11절 한번 보세요. 자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혹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틀에서 타자 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이 기도원을 하나님이 이제 들어 쓰는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들어 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원입니다. 주의 종을 들어 쓰는데 이 기도원이 밀 타작을 하는데 포도주틀에서 예, 그 타작마당에 몰래 산속에 들어가가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람을 두려워하는 찌질입니다. 찌질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13만 5천 명의 그 미디안 병사를 물리칠 수 있는 대용사가 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수 있느냐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사람을 두려워하여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하여 산속에 타작마당에 몰래 가서 그 포도주틀에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 없이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알까봐 벌벌 떨면서 겁쟁이 쫄짱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뭐라 그럽니까? 큰 용사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큰 용사가 아닙니다. 겁쟁이입니다. 우유부단합니다. 그 뒤에 이 기도원의 성격을 보면요 하나님 표정 보여주세요 얼마나 매달리는지 모릅니다. 의심 많고 우유부단하고 겁 많고 사람 두려워하고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 그걸 보니까 기도원 별거 아닙니다. 어떻게 큰 용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용사여 불러놓고 큰 용사도 아닌 찌질이를 큰 용사에 불러놓고 이 쫄장부를 큰 용사 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겁 많고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장부가 될 때 주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저와 여러분을 우리 자녀들을 붙들면 이 시대의 기도원처럼 큰 용사로 만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용사여 부르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를 때 뭐라 그러니 베드로 원래 시몬이어서 갈대라는 뜻이에요. 쉽게 흔들리는 예, 그런데 너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베드로라 베드로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베드로는 쉽게 넘어지는 갈대입니다. 예, 3년을 예수님께 배우고 그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잡혀갈 때 모른다고 계집종 비자 앞에서 막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던 이 시몬 갈대입니다.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까지 찾아 부활하신 후에 시몬아 불렀잖아요. 베드로라 그러지 않고 너 원래 시몬이었다. 넌 갈대였어. 내가 붙들어 다시 베드로 되게 할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는 교회의 수장이 될 자격 없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기도원과 똑같아요. 그러나 너는 개바가 되리라.
개바 되게끔 만들어 반석 되게끔 만들어 주시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예, 초대교회 수장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 그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이걸 깨닫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여러분 성령 받고 깨닫는 순간 이 베드로가 위대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기독교 역사 속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보십시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손에 잡혔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그 연약한 사람을 아녀자를 하나님 쓰는 거예요. 드보라를 쓰시는 한계를 극복한 사람 쓰시는 거 보세요. 이제는 이 쫄짱부 기도원을 쓰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이 사람들 여러분 과대평가할 필요 없어요. 성경을 그대로 보면 별것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용사의 하나님이 너를 쓰시겠다. 너와 함께한다. 이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그 뒤에도 안 믿는 거예요. 자 13절 보세요.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 원망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큰 용사로 불러줬는데 원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찌질이 아닙니까 이 사람이. 예?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기적을 행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건지듯이 너를 통해 건지겠다고 내가 말하지 않느냐. 하나님 설득하는 거예요. 15절에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제일 작은이다. 이게 겸손한 모습 같지요. 겸손한 모습이 아닙니다. 실제로 열두 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에 속했던 자기 집안 므낫세 중에 나는 우리 집안은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부족한 건 내가 안다. 원망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치르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건데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고 그 대적들을 붙여주겠다는 나 전능자라는 거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자꾸 뒷걸음치고 있잖아요. 이게 누구 모습이 지금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네. 17절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여.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하는데도 표정을 또 표정 보여달래. 네. 의심 많아요 겁 많아요. 18절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래. 자 이렇게 보세요. 그 뒤에 뭐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래 결국에는 예물을 갖고 내가 좀 드릴 테니까 하나님의 사자고 오니까 대접하려고 그렇게 가서요. 염소 새끼 갖고 오고 그 다음 무교병. 무교병이 누룩 없는 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잘 먹는 그걸 갖고 오고 그 다음 국도 끓여가지고 그 하나님이 국 먹습니까? 사람 대접하려고 그 국을 갖고 왔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니까 안 먹고 반숙 위에 두라. 이 염소 새끼 고기를 갖다가 그 양푼에 갖고 왔는 걸 반숙 위에 두고 그리고는 거기 무교봉도 두고 국을 그 위에 쏟으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갖다 대니 불이 확 붙은 거예요. 예.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열 번제를 받을 때 불로 응답하시듯이 불로 응답하고 그 하나님의 사자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서야 아, 이 사람이 여호와께서 보낸 하나님의 사자구나 깨닫는 거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게바를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듯이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고집하고 기도원을 자꾸 이렇게 의심 많고 우유부단하고 나는 못해요 못해요 하나님이 설득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나 말 못해요 나 이제는 40, 80세가 되어서 40세 전하고 털려요.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고집 아무도 꺾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고집합니다. 여러분을 고집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주님 세운 교회를 고집하고 하나님이 붙들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너밖에 없어 하나님이 왜 없겠습니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족한 개발을 부족한 기도를 쓰시듯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자녀들을 이 시대에 겸손하게 엎드려 나의 부족함을 알면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하셨으니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에 넘어지고 별것 아닌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찌질이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붙들어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천군 천사들 앞에 상 받게 하시려고 그들이 헌모하는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이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할 터이니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잡힌 저와 여러분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약점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보지 마세요. 자주 넘어짐을 보지 마시라고요. 베드로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어요. 별거 없어요. 엘리야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하늘에 불이 떨어져도 장마비가 쏟아져도 그 다음에 브엘세바 도망쳐서 로뎀나무 밑에 죽여달라고 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별거 없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써서 마지막에는 회리바람 타고 불술에 불말 타고 성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마지막 인생의 착지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제는 웬통 그냥 박원순 시장 죽었던 사건 때문에 난리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명문대학 나와가지고 그냥 사법고시 합격해서 인권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고 서울시장을 세 번 했다고요. 세 번.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대권 주자 다음 차기 대통령 후보입니다. 이런 사람이 왜 그렇게 갑자기 자살해야 했나요? 인간은 별거 없다는 그걸 보면서요 참 인생이 풀에 꽂고 풀에 꽃과 같아. 여러분 우리가 마음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 잘 살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착지가 영광스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려한 업적이 뭡니까?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북악산 뭐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죽었어요. 그렇게 와룡공원에서 7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가가지고 경찰들이 동원하고 경찰이 겨우 7시간 만에 찾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온 다른 나라에서도 전부 다 그냥 막 이걸 보도하고 말이죠. 노무현 대통령도 자살해 죽더니 이것도 서울시장도 이게 뭡니까? 이게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샌프란시스코에 지난번에 와가지고요 박원순 시장 뭐라 그랬습니까?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대한민국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나라가 되기를 나는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때요 저 사람 큰일 났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거 지금 선봉장 되겠다니 저 사람 회개치 않으면 저 큰일 날 텐데 저 사람 대통령 되면 저 큰일 나는데 나는 걱정이 태산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무서운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퀴어 축제 보십시오. 그 사람이 했던 모든 사적 다 덮어버리고 퀴어 축제를 서울시청 서울의 한복판 시청에서 퀴어 축제 하도록 선봉장이 된 사람이 박원순 시장이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내 가슴은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분 저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을 텐데 여러분 인생의 끝을 보십시오. 타산지석이라고 보고 깨달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하나님 절대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대통령도 모든 국회의원도 벌벌 떨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약점 하나를 딱 치명적인 그걸 딱 누르면 나머지 주저앉는 것을 압니다. 대한민국 순교자의 흘린 피가 있고 지금도 수많은 교회 주의 종들이 성도들 권사님들이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으로 기도하는 우리 고국 대한민국 결코 공산주의 사회주의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미국과 함께 회복시켜서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걸 보고 두렵더라고. 어제 하루 종일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회개하게 하셔서 민족적으로 우리 고국 대한민국이 이 미국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종들과 온 교회가 먼저 기도에 앞장설 때 온 나라 이 땅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모든 재앙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교회마다 가득가득 차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영광스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그가 죽기를 구해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의 종의 인생의 착지, 그 목회의 착지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놨어요. 베드로 그렇게 불황무시하고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을 쳐도 결국 위대한 십자가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충성했어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사에 베드로의 이름, 바울의 이름 없이는 교회사가 쓰여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우시는 분 아닙니까? 내가 함께하리라 사사기 6장 16절 예,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리라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우리 교회와 저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힘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또 표정 보여주세요. 또 표정 보여달래. 그래서 25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 이리 보세요. 25절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아버지 요아스 있지 않냐가 아버지 그 우상장사 바알 아세라 섬기는데 이 기도원의 아버지가요 우상장사였습니다. 우상 만드니까 네 아버지 우상 그거 찍어버려 찍어버려. 하나님의 명령 아버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아버지한테 의논도 안 하고 얘기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가서 그것도 밤에 가서 우상을 찍어버리고 바알 아세라 우상 찍어버리고 그 나무 갖고 뗄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단을. 그 다음날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누가 이렇게 했냐 누가 이렇게 했냐 누가 몰래 봤던가 봐.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그랬다. 저 봐라 번제단까지 만들어 바알 아세라 신상 다 찍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아버지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다가 몰려갔어요. 폭도처럼 몰려가서 네 아들 내 나라 죽이겠다. 에? 바알 아세라 이 마을을 지키는 신을 갖다가 다 저렇게 박살을 내고 장작 페르시아가 번제단 하나님께 번제단 만들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그들이 바알 아세라 섬기 바알 아세라 목상을 기도원이 깼다고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폭도처럼 달려왔어요. 기도원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러나 밤에 갔대요. 밤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찍어가지고 번제를 만들어 장작 패듯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그에게 큰 축복을 내려줬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자 31절 32절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훼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훼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리 보세요.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의 이름을 여룻바알이라. 여룻바알이 뭡니까? 바알과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이라는 신과 싸워서 이겼다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을 얍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바꿨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으로 바꿔주듯이 바알과 싸워서 이겼다. 위대한 이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밤중에 몰래 가도 사람이 두려워서 낮에 못 가고 밤에 몰래 간 이 찌질이 급장인데도 그래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 신상 장작 패듯이 패가지고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몰래 도망갔는데 이것이 발각나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아버지 요아스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요아스에게 몰려와서 당신의 아들을 그랬으니 당신 책임지고 아들 내놔라고 기도원 내놔라고 우리가 상관하겠다니까 아버지가 왜 내 아들 상관하냐 이 바알 아세라 신상이 살아있느냐 살아있으면 그들이 스스로 지킬 것이지 왜 그렇게 장작 펼 때 가만히 있었느냐 내 아들이 뭘 잘못했느냐 와 아버지가 변화된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요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부모님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 주위에 잠자는 교회가 다 깨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선봉장이 되는 믿음의 불꽃을 붙이는 주님 세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입당 예배와 함께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이 땅의 교회를 세우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잠들어 있는 모든 교회를 깨우고 병들어 있는 이 땅을 살리는 역사 고국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룻바알 바알과 싸워 이겼다. 이 위대한 믿음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되고 우리 교회의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이여 300용사로
13만 5천 명을 쳐부셨던 미디안 병사를 쳐부셨던 놀라운 기적의 하루샘 대첩을 일으키는 그 놀라운 역사 이전에 우리는 6장을 보면서 모든 재앙은 불순종의 대가이라,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위대한 종을 일으키고 기도원이 위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부족한 우리들을,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의 있는 약한 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 앞에서 임받는 기도원 같은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넌 환난 날에 내 이름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급장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많고 아버지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원과 같은 자이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큰 용사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이 종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들, 우리 교육자들, 우리 주님의 온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온 천하 만민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착지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되기 원합니다. 사명 감당하여 순종함으로 이 시대의 큰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두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여, 이 종을 붙드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온 교회 성도들을 붙드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드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한인 교회를 붙들어 이 미국 새롭게 하는 데 하나님 사용하시고 우리 고국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과 교회를 붙들어 주사 믿음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므로 우리 고국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한 영웅은 하나님이오니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거룩한 일에 목숨을 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아버지,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부르짖어 미스바의 회개 운동으로 백성과 함께 부르짖는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함을 받고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막아주었듯이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 눈물의 제사, 부르짖는 기도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입당 예배와 함께 일천 번제를 온 성도들이 각자 각자 드립니다. 온 교회가 새벽과 저녁에 아버지님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로 드려지는 그 제사에 미스바의 회개 운동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불이 떨어지며 이 땅의 모든 재앙이 사라지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는 그 자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성령의 방어복을 입는 자리, 하나님 영적 고센 땅이 되어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영혼의 병 고침받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영혼의 병 고침받고 마음의 병이 고침받고 예수 이름으로 육신의 병이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대로 하나님이여, 우리가 온라인 예배드리고 이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 기도드리고 주일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불이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광선을 발해 주시고 모든 영과 혼과 육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회개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모든 염려, 근심, 낙담, 좌절, 험난한 생각이 사라지고 거룩한 마음, 진리의 생각, 아버지 근심이 사라지고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치병, 난치병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지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 통역, 예언, 신유, 능력, 다스리는 은사, 온갖 빛들의 은사를 하나님 물 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아 기도원처럼 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종과 함께 하소서. 우리 주님이시 온 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집사님, 모든 교육자 직원들,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소서. 이 시대의 큰 용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아부, 유치부, 연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님
사랑 위에 서.